사랑스러운 그녀 한예슬 씨가 지난 연말 시상식에서 아주 사랑스러운 수상 소감을 남겨 화제가 됐었죠. 한예슬 씨의 아낌없는 애정 표현으로 남자친구 테디 씨에게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연초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테디, 한예슬 씨 커플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SBS 연기대상에서 우수연기상을 받은 미녀의 탄생 한예슬의 수상 소감이 화제입니다. 보통과 다름없는 듯했던 그녀의 수상 소감은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테디를 언급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예슬은 정말 사랑하는 나의 남자친구 테디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다며 더 많이 사랑하자고 적극적으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수상 소감을 마무리하며 테디에게 뽀뽀를 남겨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예슬은 시상식 도중 가진 인터뷰에서도 2015년 소망으로 좋은 사랑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히며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전했습니다. 한예슬의 고백을 본 팬들은 그녀의 사랑스러움에 흠뻑 취했습니다. 한예슬의 러블리함은 미녀의 탄생 제작 발표회에서도 엿볼 수 있었죠. 앞서서 이민정 씨랑 같이 연기를 하셨는데 이민정 씨보다 한예슬 씨가 더 나은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더 낫지? 더 낫다고 얘기해! 일단 뭐 제가 더 낫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오빠 얘기 잘해?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만해, 가만 있어봐. 사실 뭐 물론 지금은 또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 예슬이 낫다고 또 예,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그치. 예, 같이 하고 있는 한예슬 씨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주성욱 씨 아주.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움인 그녀 한예슬은 지난 2013년 연인 테디와의 열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 초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6개월째 사랑을 키워가던 중 열애 사실을 팬들에게 알렸습니다. 한예슬의 사랑스러운 고백으로 문남성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 테디는 그룹 원타임의 리더로 연예계에 데뷔했죠. 원타임 활동 후 테디는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로 빅뱅, 2NE1 등 YG 대표 가수들의 음반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빅뱅의 붉은 노을, 태양의 나만 바라봐, 2NE1의 I Don't Care 등이 테디의 손을 거쳐 탄생, 많은 곡들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저작권 수입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집계한 2013년 작곡가 수입 결과에 따르면 테디의 2013년 한 해 저작권 수입만 약 9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디의 저작권 수입과 한예슬의 러블리한 애교가 더해져 연초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예슬 테디 커플. 숨기지 않아 더욱 사랑스러운 이들의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